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전시충자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초판 시작하겠습니다.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보 안에, 그 사회보험법 안에 사회보장기본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보라고 할 때는 사회보험법이고, 그 안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3페이지. 제1장 총칙. 챕터 1 사회보장의 의미.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초록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사회보장의 개념. 사법법 제3조 1호.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산업서비스를 말한다. 이번에 사회보장의 분류, 반가를 보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가를 보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금 3번에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금 4번에 평생 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요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요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또 OX 지문이 있는데요. 이거 하나씩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고 하는데 이게 X인데요. 왜 X냐면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 위험에는 질병, 노령, 도산 등이 포함된다. X인데요. 왜 X냐면 도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도산 X. 양가로 3번. 사회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X입니다. 왜 X냐면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서비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가 4번에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동력 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X, 왜 X냐면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가로 보는 단답형이네요.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요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대하여 발생하는 특수요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챕터 4페이지에 이 챕터 사회보장의 책임 보겠습니다. 1번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법법 제4조.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방가를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중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방가로 이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방가로 3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내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방가로 4번에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련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번의 국가 등의 가정. 방가를 보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가를 보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한 데에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4번의 국민의 책임. 방가를 보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가를 보내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가로 3번에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외국인의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X지문 나오는데요. 양가 1번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X 뭐가 잘못이냐면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거 객관식 속기 쉽게 만들어놨네요. 양가로 이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양가로 4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X 국제적 기준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양가로 5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6번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련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X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련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련으로 실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겠죠. 양가로 7번에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로 8번에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X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은 기업 및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민 협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협력하여야 한다가 되어 문제입니다. 양가로 9번에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은 인권 존중의 원칙에 기한다. X 이 왜 X냐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한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